이번 시간에는 가을에 어울리는 색을 나만의 규칙으로 채색하여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준비물은 도안, 채색 도구입니다. 활동하기에 앞서 두 가지를 먼저 준비해 주셔야 돼요. 먼저 가을과 어울리는 색 5개에서 7개 정도 선택해 주세요. 도안을 보면 글자 뒤에 작은 네모칸들이 그려진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을 채색하기 전에 어떤 규칙으로 반복할지 먼저 생각을 해야 해요. 나만의 규칙으로 채색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조형 원리를 생각해 보면 좋아요. 조형 원리란 점, 선, 면, 색 등의 조형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배치되었는지에 따라 만들어지는 규칙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대칭, 반복, 점증 등이 있어요. 대칭은 기준선을 중심으로 양쪽이 똑같이 배치되는 것. 반복은 방향이나 일정한 모양을 똑같이 배치하는 것. 선생님은 왼쪽으로 진행하는 느낌이 들죠? 점증은 색깔이 점점 진해지거나 연해지는 것. 가운데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색깔이 더 진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형 원리를 바탕으로 나만의 규칙을 정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미 가을에 어울리는 비슷한 색으로 채색하는 것만으로도 통일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단순한 규칙으로 채색해도 좋아요.